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 넷째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잡혀가면서 그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하며 외로운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참혹하고 극심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극심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을 벌이 얼마나 극심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의 운명을 걱정하라.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의 운명을 걱정하라. 그들의 죄가 당할 그 벌을 걱정하라. 내 죽음일이 극심하고 참혹하다면 그 죄를 지은 그 자녀들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그 벌의 참혹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 죄를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다실 만큼 그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미워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담대히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삶을 돌아보라. 너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돌아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의 그 죄의 삶에 그 죄의 대가로 받을 벌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죄이며 주님이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남은 시간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대속의 죽음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참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어마어마한 참혹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혹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이 참혹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참혹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 참혹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참혹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